네, 안녕하십니까. 정홍국장입니다. 오늘 토요일입니다. 예, 저녁에 상당히 선선하네요. 아,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. 입추를 지났다 그러죠? 확실히 옛날 사람들의 그 지혜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어떻게 잘 들어맞는지 모르겠어요. 결국 반복돼서 계속 확인한 것보다 더 정확한 건 없겠죠.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멋진 남자 시리즈. 제가 요즘에 그 멋진 남자 시리즈를 좀 이제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, 멋진 남자 시리즈를 좀 이제 요즘에 좀 많이 좀 해볼까 합니다. 보시는 분들이 여자분들도 계시지만, 아무튼 뭐 남녀를 막 차별한다는 개념보다 그냥 뭐 제가 아는 게 여자는 별 잘 모르니까, 제가 여자를 잘 몰라요. 그래서 남자 중에서 멋진 남자 메가 포인트가 무엇일까? 남자가 보는 멋진 남자일 수도 있겠죠. 그중에서 오늘 제가 소진섭하고 박정희 중에서 누굴 할까 고민을 좀 해보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끌리더라고요. 소지섭보다. 제가 원래 소지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탤런트 중에서. 소지섭이 멋있어요. 조인성보다 소지섭이 멋있는 것 같아. 근데 이제 소지섭보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. 예. 그래서 박정희의 그 뭐 리더십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. 유튜브에.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뭐 뚝심. 반대를 물리칠 수 있는 뚝심. 경부고속도로를 다 반대하는데 그거를 막 끝까지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뚝심, 뭐 이걸 대표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, 또 뭐 결국은 이제 막 반대죠. 반대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뚫고 나가느냐, 이게 이제 박정희의 가장 큰 이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이제 뭐 핵심으로 얘기한 거고, 결과물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결과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뭐 포항제철, 뭐 대기업, 뭐 삼성, 현대 이런 거 이제 위주로 되게 뭐 큰 기업 육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줬다. 그리고 계획 경제를 정확하게 수행을 해서 목표량을 절대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,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입국,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뭐 공식이지만 사실 말이 쉽지. 결국은 뭐냐면 이제 노력을 해서 일 많이 하라는 얘기거든요. 사실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는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사장이 상당히 똑똑하고 아주 그냥 열기가 넘쳐, 열정이 넘쳐서 뭐 주식회사로 얘기하면, 야 지금은 맨날 밤샘이 하고 힘든데 너희들 회사가 좀 잘 되고 먹고 살만하면 그때 내가 있지 않을게. 지금은 월급 많이 못 주지만 나중에 회사가 정말 크고 안정이 되면 그때 내가 월급 막 두 배, 세 배씩 올려줄 테니까 지금 나 믿고 좀 열심히 하자. 이 얘기예요.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개념이지. 아마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했을 거고, 아마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사람들 아마 쥐어 짰을 겁니다. 왜냐하면 스타트업이라는 것이 초창기부터 많은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. 돈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나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나 박정희의 대한민국이나 결국은 듣보잡인 건 똑같은 거야. 예, 듣보잡. 그러니까 너 뭐야? 뭐 이런 거죠. 뭐 일본이나 독일, 프랑스, 영국 뭐 이런 기사상 같은 나라들도 지금 뭐 경제적으로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는데, 니네들이 나와가지고 뭐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언제 따라와? 뭐 걔네들 놀고 있어? 뭐 이런 거지.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남들이 하지 않은 거를 막 열심히 해서 업종을 뭐 새로 하나 만든 거잖아요. 뭐 전기차라는 거 뭐 하나 만들고, 뭐 스티브 잡스는 아예 뭐 애플이라 그래가지고 그 OA 시스템, 그 운영 체계라는 것을 하나 만든 거잖아요. 없던 것을 만드는 거는 할 수 있는데, 그 박정희처럼 예를 들면 일본이 이미 앞서 나가고 있고,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조선 뭐 전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따라가냐 말이야.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걸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, 뭐 그나마 쉬운 건데
이미 만들어 놓은 걸 따라가기는 정말 어려운 거란 말이지. 근데 그걸 따라가려면 방법을 하나밖에 없어요. 그 사람들이 뭐 6시간 잘 때 우리 3시간 자야 되고, 그 사람들이 10시간 잘 때 우리는 15시간을 일해야 된다는 공식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박정희를 막 욕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박정희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미지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딱 그 한 가지인 거예요. 왜? 너무 일을 많이 시켜고 혹사를 시켰다는 거죠. 너무 많이 피 빨아먹고 월급 제대로 안 주고 막 일 시켰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의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. 근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박정희의 매력은 뭐냐? 뭐 그런 일 많이 시키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박정희의 매력은 뭐냐 봤을 때 저는 그 박정희의 매력은 검소함인 것 같아요. 왜 검소함이냐?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박정희가 많이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를 현대화, 근대화시키고 산업화시킨 것은 또 대단해. 그거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뭐 리더십이라고 쳐. 근데 본인이 어쨌든 간에 뭐 못 사는 나라든 잘 사는 나라든 본인이 지금 상당히 그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 있고, 사실 그렇잖아요. 막 아프리카 국가에서 나라가 못 사는 거지.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우두머리는 잘 살잖아요. 뭐 가봉이네, 가나네, 뭐 나이지리아니 뭐 이런 나라를 보면은 뭐 군부 독재 같은 거 하면은 뭐 나라는 정말 피우도 못 먹어도 뭐 거기 독재자들은 다 뭐 벤츠 끌고 다니고 뭐 까다피 이런 데는 막 뭐 미녀 경호원들 막 줄줄이 달고 뭐 세상에 없는 음식과 뭐 호화로운 세상 생활을 누리면서 막 있잖아.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뭐 대한민국이 아무리 못 사는 나라라도 본인이 맘만 먹으면 청와대를 다 금으로 입히고 본인 옷을 다 조지 알마니 뭐 키는 작지만 그리고 본인이 키가 작은 걸 뭐 하기 위해서 뭐 신발도 뭐 상당히 좋은 뭐 살바도르 페레가 뭐 그때 없었겠어요. 그게 있어 다 알지. 예. 뭐 그때도 롤렉스가 없었겠냐고. 나 같은 사람 차고 다니는 게 롤렉스인데 박정희가 롤렉스가 뭐 있는지를 몰라서 안 차고 다녔겠습니까?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인간 간단해요.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이 공사가 구분되는 게 참 어려워요. 공사가 구분되는 게 왜 어렵느냐? 본인이 본전 생각이 나거든. 예를 들면 자기가 막 열심히 해서 삼성, 현대, 막 LG 막 이런 게 막 크고 막 대한민국에서 막 어떻게 보면 막 자기가 도와줘가지고 대기업들이 막 서가지고 돈 엄청 벌고 저 사람들이 막 자기 사옥 지어가면서 막 호의호식하는 거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도 혼자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. 아 나도 저렇게 좀 저거 다 내 덕으로 저렇게 돈 벌고 삼성 이병철이라든지 현대 정주영 이런 사람들 막 축첩 막 여자들 막 끼고 놀면서 밤에 술 마시고 막 맨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배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.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사람이 멋있다라는 것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 멋있는 겁니다.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배가 아팠을 거야. 내가 절대 권력자고 내가 어떻게 보면 다 만들어준 거야. 뭐 절대 권력자인 걸 고사하고 내가 막 그 대한민국을 막 리딩을 해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고 그리고 막 요금 막 박정희한테 다 하는데 실제로 그 경부고속도로 가지고 돈 번 사람들은 다 기업인들이잖아. 대부분 뭐 50%가 화물차였대. 그러니까 그때 경부고속도로로 돈 번 사람들은 기업인들이에요. 조그만 뭐 중소기업이든 영세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일반인들은 차가 없었기 때문에 화물차들이 50%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 사람들은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번 거야. 한번 생각해봐요. 욕은 다 박정희가 먹었어. 욕은. 그러니까 박정희가 욕 먹은 이유는 뭐냐면 당시 경부고속도로에 차도 별로 없고 당시 5만 대 정도밖에 안 되는 차를 5만 대밖에 전국에 5만 대밖에 안 되는 차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경부고속도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거 다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. 결국은 차 있는 놈도 돈 있는 건데 그 후진국에서 화물차라도 한 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. 뭐 미군 군용차량을 받든 어떻게 보면 뭐 어디서 밀수를 해오든 간에 결국 돈이 있어야 밀수도 하고 뭐 불화를 받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그 욕을 다 박정희가 먹는 거란 말이지. 박정희가 돈 한 푼 가져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그 사람들이 이제 경부 고속도로를 가지고 막 화물을 트럭을 자기가 뭐 사장이 운전을 했든 뭐 종업원을 시켰든 간에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을 때
박정희는 자기 주머니로 들어온 돈이 없어요. 그럼 보통 일반적인 생각일 때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, 사람이? 야, 나는 뭐, 뭐냐, 이게. 뭐,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고, 욕만 더럽게 먹고, 뭐, 포항제철 이거 만들어가지고, 결국은 기업인들 좋은 일 시키는 건데, 나한테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고, 뭐, 쇳물이 나,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, 뭐, 저 금덩어리 하나 되는 것도 아닌데, 저거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돼? 야, 나한테 좀 돈 좀 갖다 바쳐. 나도 좀 롤렉스 같은 거 좀 타고 다니고, 조르주 알마니 같은 것도 좀 입고 다니고, 해야 되겠어. 나 본전 심리가 발동해서 안 되겠어. 배 아파서 죽겠어. 이게 보통이에요. 이게 일반적인 인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.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. 응? 얼마나 가까운 게 사촌입니까?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대한민국이란 말이야.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남이 땅을 사면 배가 얼마나 아프겠어요. 응? 근데 자기가 깔아준 경부고속도로나 산업화의 어떤 기반시설을 통해서 기업들, 삼성, 현대는 고사하고 그 밑에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영세기업 이런 기업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, 아, 본인은 그냥 욕만 들다 먹고 있을 때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? 야, 나도 좀 호의호식 좀 하자. 응? 18년 독재 동안 나도 좀 뭐 좀 하자.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, 어떻게 했어? 오히려 검소하게 갔어. 물론 뭐 말을, 뭐,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, 뭐 금괴를 뭐 묻어놨네, 뭐 했네, 말이 많지만, 결국 결론적으로는 없잖아요. 결론적으로 그 재산이 없잖아. 응? 그리고 설령 그 돈을 빼돌렸다고 한들, 그 사람이 앞에서 18년 동안 뭐 국민들 앞에서든 아니면 국민들 뭐 외에서든 아니면 외신에 의해서든 아유 뭐 저 새끼 뭐 호의호식하고 나라는 굶어 국민들은 굶어 죽는데 본인은 뭐 명품으로 치장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은 게 있나요? 뭐 그게 거짓말이래도 다 사기야. 뭐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그냥 뒷국 떨어진 걸 일부러 입고 다니고 막 뭐 옷 해진 걸 일부러 입고 다녔다 쳐. 근데 그것도 1년 2년이지 18년 동안 그런 얘기를 듣기가 쉽냔 말이야.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한 거야.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 맞다 쳐도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명품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. 명 브랜드도 알고. 그래서 사람이 말입니다. 자기가 이렇게 뭘 사고 싶은 욕망은 그것도 어떤 식욕이라든지 성욕 뭐 이런 것만큼 많지 않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이루어놓은 어떤 산업화의 기반에서 나라가 발전되는 걸 보면서 본인은 묵묵하게 검소함을 유지했다는 얘기 있어요. 저는 그 검소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제스처, 뭐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겠죠. 막 마르코스네, 필리핀의 마르코스네, 이런 뭐 저런 독재자 얘기 안 들었겠어요?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지. 야, 저거 멋없는 거야.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.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. 저는 그렇게 봐요. 인간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걸 참을 수는 없어. 분명히 하고 싶은 걸 참을 수는 없습니다.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하는 게 인간이에요. 근데 그 뭐 마르코 뭐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아프리카 독재자들이 하는 걸 보면서 박정희 팀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. 야, 저거 멋없다. 왜? 야, 나라도 못 사는데 지도자가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 자체가 멋없지 않아? 난 더 멋있게 하고 싶어. 어떻게? 나라는 가난하지만 그 이 나라가 하루하루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나는 좀 검소한 모습 보이는 게 왠지 멋있는 느낌이 들어. 그리고 나하고 나라가 우라일체. 말하자면 한 몸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.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. 자식 입에 들어가는 뭐 들어가면 부모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.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남자가 되게 멋있거든요. 예. 남자는 전 그런 남자가 멋있다고 봐요. 내가 뭘 배가 불리고 내가 좀 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나하고 관련된 사람, 그게 뭐 자식이 됐든 뭐 가족이 됐든 뭐 살아가는 사람이 됐든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 사람들이 좀 더 뭐 치장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내가 누리는 것보다 좀 나은 느낌, 이 느낌을 저는 가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포항철이 깔리고 세워지고 경부고속도로가 깔리는 것이 마치 경부고속도로가 롤렉스인 거야. 그 양반한테 경부고속도로가 롤렉스고 포항제철이 아르마니야. 예. 이 쇳물로 나를 포항제철의 쇳물로 입고 싶어. 아르마니 같은 거 내 몸에 걸치고 싶지 않고 대한민국 다 못 살고 나 혼자 아르마니 필요 없어. 나는 그냥 나는 거렁뱅이 같은 거 입고 다녀도 돼.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이 포항제철로 덮여지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깔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더 럭셔리한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저는 박 대통령의 멋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바로 그런 부분. 저는 검소함이라는 것이 그냥 태생적으로 나는 그냥 나는 그냥 저기 화려한 거 싫어 이게 아니라 세상에 화려한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. 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정말 화려한 게 싫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.
아, 편한 뭐 이런 거, 난 편한 게 좋아,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. 근데 박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멋있는 사람인 거죠.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검소한 것이 이럴 때는 더 멋있다. 예. 이 나라에서 이 지도자를 하고 있을 때,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못 사는 나라에서 내가 지도자를 하고 있을 때는 차라리 이렇게 검소한 모습이 더 전체적인 실루엣에서는 더 멋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미학적으로 생각해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작은 체구에, 예. 작은,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?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뭐 김유룡 여사인가요? 그분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처음엔 되게 실망을 했대.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양복 입고 양복을 맞추러 가는데 양복이 팔다리가 길어가지고 잘 맞다라는 거야. 아마 이게 비율이 좋아서. 그러니까 마음에 들더라는 거지. 이게 무슨 얘기냐?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. 절대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외관적으로 인물이 없고 뭐 실제로 본 사람들은요 인물 없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. 예, 박정희가 생각 뿜어내는 안광의 눈빛, 그리고 비록 작지만 떡벌어진 어깨.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적인 건 작어. 근데 당당한 어깨. 그리고 누구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지지 않으려고 할 말을 하는 미국이란다. 미국 아무리 지금도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 해가지고 뭐 솔직히 뭐 대국으로 모시고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한테도 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지. 남자로서 봤을 때 뭐 지도자를 떠나서 뭐 외교적인 어떤 공식이라든지 외교적인 어떤 화수를 떠나서 그냥 남자의 성격으로 야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딱딱 할 말을 하는. 그래서 미국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말년에 안 좋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 박정희라는 사람은 전체적인 균형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. 그러니까 저는 이 멋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요건 중에 하나가 전체를 보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이 상황에서 이 행동, 그리고 저 상황에서 저 행동이 맞는 거야. 이런 행동을 저 행동, 저 상황에서 하면 안 맞아. 저 행동을 이 상황에서 하면 또 안 맞아. 이걸 정확히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.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막 거기서 막 대한민국 막 발전한다고 해서 따라서 거기서 막 야, 뭐 명품 입고 돌아다니고 이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야.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야. 예.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박정희의 어떤 그 미적 감각이 저는 느껴진다고 봅니다. 그래서 사람, 남자는 뭐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뭐 능력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미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. 미적 감각. 전 그 부분이 박정희의 어떤 박정희 대통령을 높이 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그 하나 더불어서 나국이 이제 박정희의 가장 큰 목표가 대한민국 산업화가 아니었다 그러잖아요. 대한민국의 산림 녹화였답니다. 그러니까 박정희는 이 대한민국 전체 국토가 이 헐벗 이렇게 딱 헐벗 벌거숭이로 되어 있는 게 그렇게 보기 싫었다 그래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도 이 전체적인 균형을 보는 사람, 이 녹지가 돼야 된다. 이 북이 좋아야 되는 거야. 북이 대한민국 국토가 딱 경부호수로 깔려 있고 뭔가 이 기반 시설이 딱 돼 있어야 그때 사람들 움직이는 거지.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는 거야. 뭔가 판을 깔아줘야 되는 거야. 판을 깔아줘야 이 살림의 녹지가 보여야 사람의 마음이 순화되고 어떻게 보면 뭔가 일을 하고 싶고 희망이 생긴다는 걸 박정희는 알았다 그래요. 그래서 국토의 녹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산업화적인 기반을 깔아줘야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거지.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사람은 바로 그냥 균형 잡힌 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미적 감각을 갖고 있는 남자였다. 저는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.